어버이날 서비스 쪽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볼 때는 우리 어버이날 서비스가 사실 이제 공공 영역에서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아왔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재질이 강화됨으로써 우리가 산업성을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공공성과 산업성이라고 하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우리 어떻게 이제 균형 있게 이제 쫓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우리가 요약해서 짤막하게 좀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이제 어려운 질문. 근데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제 저 뭐 제가 대본장 한 짧은 소견으로 그 질문하신 거를 뭐 이게 정답에 가까운 답을 하기 참 어려운 얘기인데 뭐 그래서 잘 듣고 주셨고, 뭐 두 가지 지금 사회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 보건을 위한 국가의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것이고, 또 국민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용이성이라든지 이런 뭐 병원의 어떤 루트가 낮아야 되고 그것이 너무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하는 건 안 좋다는 그런 당연히 분명하게 피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저희 지금 의료보험 시스템이 제가 알기로 이런 세계에서 몇 번째가 하는 아주 국민에게는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또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건 이제 하나의 병원의 역할을 하는 거에 하나의 한 축에 불과하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짧은 소견에서는 이제 병원도 다각화를 해서 글로벌리제이션이 돼야 되고 또 병원 내에서 여러 가지 지금 앞에 두 분도 뒤에 두 분도 많은 부분을 얘기해 주셨지만 그런 것과 같이 융복합을 해서 산업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하나의 숙제인데 제가 현재로 좀 불편한 좀 이렇게 제가 느끼는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산업화가 되려면 어느 정도 저희가 병원에서 어떤 수익이 나오고 재투자가 되어야 되고 좋은 인력을 계속 뽑고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어떤 공공성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가 돼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의사들 지금 아시다시피 가장 그 바이탈을 다뤄야 되는 외과, 뭐 흉부외과, 산부외과 올해는 내과까지도 의사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그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꼭 그런 공공성의 입장이 아니라 인재를 양성하고 그런 인력을 계속 안고 이제 어떤 새로운 문제들이 나올지 모르니 그런 걸 이제 산업화를 위해서는 약간의 정부에서 투자를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을 강조드리고 싶고 제가 알다시피 지금 보건의료에 지출하는 돈이 저희가 저희 나라가 2013년 기준으로 6.9%입니다. 전체 GDP에. OECD 평균이 8.9%고 제가 이런 미국이 16%, 뭐 프랑스, 일본 다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GDP 대비 의료에 들어가는 파일을 좀 아까도 좀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런 파일을 넓혀주면 그것이 조금 더 자양분이 돼서 산업화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 정도 제가 하는 소견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그 질문은 이경호 회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헬스케어 산업의 큰 화두가 현 시점에서는 아마 글로벌화에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진출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그 큰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나라 현재 우리 세계 무대에서의 우리나라의 그 보건산업에 대한 그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지금 평가되고 있는지 아까 현황을 말씀하실 때는 이제 상당히 뭐 많은 부분에서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발전을 지금 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그 평가를 좀 해주시고 실제적으로 그 우리가 글로벌화를 위해서 우리가 정부가 해줄 일 중에서 가장 그래도 우선순위 중에 가장 그 필요한 그런 과제라든지 이런 지원 어떤 내용을 좀 증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산업 나중에 예를 들어서 아까 의료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산업을 봤을 때
그 수준이 이미 글로벌 차원에서 봤을 때 생명 수준에 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약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세계 시장을 지금 선점하고 장려하고 있는 각종 기업들 제외하고 기타 거기에 진입하지 못한 국가 중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법인이 있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덧붙이다 보면 이제 산업 보니까 물론 우리 보건의료라는 게 공공성이 당연히 강조가 되는 겁니다. 공공성이 강조가 된다는 것은 그런 구체적인 이 프랙티스 쪽에 PDS의 얘기라기보다는 한 국가가 보건의료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해야 되나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공성이라는 게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료도 발전해야 되고 또 제약, 의약품도 발전해야 됩니다. 발전하기 위해서 발전의 도구로서의 산업화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사회자님도 의료를 얘기하시면서 의료가 공공성이라고 했는데 요새 산업화 쪽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공공성을 다 인식하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기준과 통제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다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좀 더 낮게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결국은 재산이 필요하니까 재산 확보의 수단으로서의 산업화를 이렇게 봤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영리 문제도 의료 병원과 관련해서 이제 잘 얘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영리라고 하는 게 무엇을 뜻하느냐 이것도 좀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고요. 소위 심지어 국공립 병원조차도 그 병원 잘 돌아가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또 발전적으로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소위 얘기하는 보험사를 보험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험을 보험드리는 자체를 영리라고 하는 것으로서 내용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한 재원을 확보하고 선순환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수단으로서 의료를 받아들이고 이 사회에서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우리가 조합점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의료의 전체 국가보건 체계하에서 이런 공급 사이드가 통제받고 규제받을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지만 또 그 공급자들이 잘 발전을 해야 국민들도 우수한 보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서비스에는 적정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도 우리 국민들께서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양측면이 잘 이렇게 조합하게 합의가 되면 퀄리티를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고 의료 수준이나 또 제약도 마찬가지로 발전하고 국민들도 공급적으로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우리 보건의료 체계를 규제해 갈 수 있는 좋은 조합점이 자고 생각하고 제가 답변이 너무 길고 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아는 측면에서는 우리 원장님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이쪽을 아유 또 제약이나 또 병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R&D 능력, 연구 능력 이것을 통합적으로 컨트롤해 갈 수 있는 무슨 선택과 집중을 위한 컨트롤 파워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미국의 AMC 같은 그런 시스템도 좋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이런 연구 역량, 엠파워 이런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관련된 좀 조합하고 합리적으로 정책이 됐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제약산업이 사실은 역사가 굉장히 많지 않고요. 지금 뭐 한 25년 정도 역사를 가진 그런 나라인데도 벌써 뭐 내부적으로 시장을 한 20개 이상이 그 상품화를 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 FDA 그를 통과한 것도 하게 됐고 현재 파이프라인도 뭐 미국 다음으로 40개 이상 갖고 있으니까 저로부터 이렇게 유창한 역사에서 너무나 큰 성과를 얻은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이 이 제약 쪽에 인력들을 너무나 과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국민들에게 올바로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약간이나 정책만이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니고 우리가 국민들도 여러 가지 기존 제약사를 육성을 위해서 좀 주머니에 그 이렇게 좀 이렇게 여는 그런 마음 자세를 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저, 오태강 원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시간 관계상 좀 제가 좀 죄송했습니다만, 우리가 바이오 세계 7위의 강국으로 도약을 하겠다. 상당히 그 바이오 산업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쪽에서 볼 때, 예를 들면 주력 산업이나 이런 쪽에서 볼 때, 바이오 산업은 상당히 투자가 많아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이러한 분야이다. 따라서 주력 산업으로서 이게 적합하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산업에 가장 그래도 한계와 제약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거냐. 예를 들면 다른 주력 산업 쪽에서 우리가 보는 시각을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설득하고 우리가 이해시킬 건가. 그거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앞에 두 분 질문도 굉장히 어려운데, 저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일단 뭐, 제가 생각하는 대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저 덩치를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경호 대표님 말씀하실 때 50대 기업에 제약품이 아직 하나도 없다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굉장히 규모에 비해서는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키울 건가? 근데 조금 그 지금 벤치도 있고 뭐 아까 벤치도 있고 뭐 있는데 M&A를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 전체 큰 이유가 우리가 아까 벤치 캐피탈 M&A 모인 게 한 2,500 정도 투자가 되고 있고, 이게 뭐, IT는 넘어가는데, IT쪽은 M&A가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BD쪽은 이상하게 안 됩니다. 그 2,500, 뭐, 그거 중에서, 그 M&A에 쓰이는 자본이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 외에, 우리나라만, 그 저 주식 상장, 장외 거래, 다 후돈입니다. 단기적으로 투자하고 단기적으로 돈을 뽑는, 이짝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달려야 됩니다. 미국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89.9%가, 약 90%가 M&A, 키우고, 덩치를 키우고, 누가 하고 하는데, 이런 쪽에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그렇고, 벤처 손님도 그렇고, 기업 쪽에도 그런 적극적인 그 덩치 키우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그 우리도 아까 말한 AMP 그런 것처럼 규제기한부터 해가지고, 벌써 저도 FDA, 코리아 KFD 가가지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이거가 안 되는 것도, 벤처 있는 분이나 이런 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연구했는데 나중에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결국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초기 안 되는 걸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걸 또 대기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좀 국가 전체로 봐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이거는 뭐 정부가 해야 될지 여가 해야 될지 모르는데 뭐 여기 뭐 제약협회 같은 분들 그냥 이런 쪽에서 같이 이런 현장적인 차원을 갖다가 지금 말하면 연구비를 주고 연구를 받고 이런 협력 말고 그런 협력을 더 강화시키면 뭐 많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우리나라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 보건산업의 사이즈가 지금 10조 달러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GDP는 뭐 70조 달러 정도 되니까 보건산업에 대한 그 전체적인 세계 시장의 그 비중이 되게 큽니다. 그 10조 달러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사실 평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 그 평균이 1.8%를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데, 제약사는 아까 보니까 좀 내려가긴 했지만, 거의 1.8% 정도를 이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보건산업 전체를 보면 사실 1.3%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0.5% 정도가 차지하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하고 식품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평균적으로 아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는 우리 보건산업 중에 60%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아주 비중이 아주 큰데 그 부분이 사실 우리가 정부가 확장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 번 우리 이제 승기배우 앞으로는 제가 하나 또 말씀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 좀 있었는데 제가 그 환자 진료 이외에 어떤 그 다른 수익 구조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동의 여러 가지 진단센터를 만들고 여러 가지 R&D나 또는 교육 쪽에 많은 그 신경 쓰셔가지고 어떤 그 수익 구조를 이렇게 좀 바꾸겠다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그런 방향을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진화를 시킨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국가가 좀 도왔으면 좋겠고 또 실제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지역적인 그 조그마한 어떤 그 말씀이 굉장히 그 반문이 큰 거라 다 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현장에서는 이 경험은 아까 제가 이제 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진료만 의존하는 어떤 시대가 지났다. 대학병원의 기능으로서는 이미 외국 병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병원에서 이익을 못 냅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공유가 직접 저희 병원도 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제가 그동안 했던 일을 보여드렸는데 이것을 더 확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뭐 다 마찬가지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해외 나왔는데 우리가 UA 갈 때도 우리가 의사를 하나 거기에 이제 의사하고 간호사 중에 나왔으면 20명이 나가 있는데 그분들의 여러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정부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의사를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현장화할 때 어떤 정부에서 이제 제가 하나 시대를 들었는데 결국은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과 저희 그 민관이 어떤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똑같은 지향성을 가지고 굉장히 밀착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반드시 이제 또 아까 여러 가지 그 R&D나 연구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많이 주고 있지만 아까 잘 말씀해 주셨지만 현장에서 보면 뭐 이제 뭐 복지부 산자로 막 중복된 것이 막 한없이 많고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 우리가 알아보면 그 많은 R&D가 비용이 허비되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NIH나 이런 것 같이 한해 컨트롤 파워가 정부에서는 아마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원 의료 산업을 산업화해서 해외에 어디 한 부서가 아주 단순화해서 그런 어떤 지원 파워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산업화에 대한 우리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병원에 대한 산업화에 대한 적극적인 것입니다. 저희는 훌륭한 인재가 있습니다. 저희 교수님 중에서도 몰랐는데 작년에 산자부 의료기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을 받으셨는데 그분은 이제 혈액학 쪽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평생 슬라이드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본 분인데 저희가 볼 수 없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기기나 진단기계 아이디어가 머리에 다 있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어떤 출구라고 할까? 처음에 이니셔티브 하는 걸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산자부에서 당연히 그런 과제가 있어서 받으셨는데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초기 개발하는 거는 그거를 현지화할 때 링크해 주는 어떤 뭐 이런 시스템이다. 이런 거는 병원에서 하기 어려운 거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산업화에는 절대적인 정부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난잡하게 하지 말고 컨트롤 파워 가지고 정확한 일관 내용을 주고 우리 병원에서는 어떤 아이디어와 어떤 노하우 같은 걸 개발을 하면 후속화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을 그 위해서 연결해 주면 좋겠다. 이건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병원에서 그걸 다 한다는 분들을 보여드리면 저희는 어떤 아이디어와 이런 걸 제공하고 그걸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병원의 수익 구조를 정말 앞서서 선도적으로 하고 계신 분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우리 저 이영호님, 아까 스위스가 8만 달러의 그 어떤 그 소득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제약산업이 전 그 산업 구조의 30%를 차지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제약산업을 육성을 했길래 그렇게 엄청난 그 정말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도 이 제약산업은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규제와 이 진흥이라고 하는 그 양날개의 양극단의 어떤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마음속에 담아있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규제를 어떻게 좀 완화를 해줬으면 하는, 그리스처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국가가, 정부가 해줘야 되는지 좀 솔직하게 좀 한번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기술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는 거는 한마디로 정부의 지원 그리고 규제 실패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규제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의약품은 당연히 규제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아시다시피 철저하게 그 의약품의 안전성이나 효과 이런 측면에서 좀 규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규제를 얘기할 때 그런 규제는 우리도 열심히 따라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선진국 수준의 저희 그 레귤레이션이나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이미 규정화하고 실제 필드에서 프랙티스에서 이걸 지키고 있다는 말씀은 아무리 엄격한 규제라도 우리 산업은 그걸 받아야 됩니다. 왜? 국민 건강을 지켜드리기 때문에. 우리 저 김민희 형장님이 계시지만 약학대학에서 다 그런 거, 백업을 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규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받아들입니다, 산업이. 그런데, 스위스도 마찬가지죠. 거기에서 규제 철폐의 의미는 뭐냐면, 가격에 대한 통제죠, 지금. 물론, 보험재정을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되니까, 안전하게, 보험재정의 안정이라는 게 제일 급한 과제일 수 있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약값도 통제되고 의료 수가도 통제되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러면 통제돼서 소위 그 싸게 싸게 하는 건 물론 좋은데 싸게 싸게 지출을 줄이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재정이 세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 그쪽으로 약값도 마찬가지로 원가 정도만 이들은 확보하고 그래서 생산만 해내라 이런 수준까지 만약 간다고 쳤을 때 과연 저는 글로벌 시장으로 뛰어나가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의 지탱이 가능하겠냐. 그래서 어떻든 간에 희망하는 것은 보험재정과의 문제,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산업의 포텐셜을 일으켜주고 또 국가에서 이 산업이 유지되는 것을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산업정책 차원의 가격제도 이런 것들도 합리적인 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래서 이건 무조건 제대로 역할도 못하는 사람이 수가나 약간만 잘 받아가지고 나만 잘 살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과연 제약산업도 그렇고 의료산업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발전을 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국적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탄탄한 산업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러한 그 가격관리와 산업진흥 차원의 합리적인 가격 제도, 수가 제도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스위스의 예에서도 바로 그렇잖아요. 아까 보셨듯이 일본이 국제에 가있나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이 글로벌 기업으로 일본은 9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당당히 선진 그 논의를 하는 그룹에 일본, 미국, EU, 특히 독일이나 저 영국이나 이런 앞선 국가들하고 어깨를 대고 있는 제가 선진국이에요. 어떻게 해서 됐느냐. 일본도 다 우리와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네릭으로 발전해 나갔어요. 거기서도 엄청나게 리베이트 그 시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컸냐? 1980년대 정부가 과감하게 신약에 대한 약가 보전을 해줬어요. 그것을 다시 불타해서 R&D를 투입해서 발전해서 당당하게 글로벌 기업도 할 수 있었다. 우리 한국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규제라고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체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을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예를 들면 기술적인 규제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제약산업이 이제 육성될 수 있도록 뭔가 재정적인 지원 예를 들면 약가를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계인데 그런 약가 정책에 대한 규제까지도 우리가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 약가 정책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정부에다가 얘기할 것이 사실은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좀 우리가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점점 소득이 높아지면서 안전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때문에 결국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신약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잘 이해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그 약간 인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제너럴스하게 생각을 해주는 면이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저 대강 원장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아까 마지막에 그 컨트롤 타워 얘기하셨어요. 대통령께 우리가 보고하실 때 혹시 그 컨트롤 타워에 대한 제안을 혹시 하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생명공학 연구원에 3년 동안 아주 원장직을 하시면서 느낀 여러 가지 어떤 보관이 있을 겁니다. 그 컨트롤 타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인 어떤 보관이 있으시는 분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 작년 7월 달에 그때 컨트롤 타워 얘기를 하셨고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R&D 혁신이나 이런 걸 하면서 R&D 실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BD 분야만 해도 7개 부처가 관계됩니다. 근데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역할 분야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쪽에 대해서 저는 이해 당사자 아닌 분들이 전문가로 만들어가 컨트롤 타워 만들어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 그때 보고 드릴 때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해보니까 컨트롤 타워를 아까 정말 규제로 부분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쪽에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전체적으로 이거 R&D부터 제가 전체로 컨트롤 타워를 만든다고 했고 제가 알고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 그거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으로서 3년 참 세월이 짧습니다. 3년이라고 하니까 금방 세월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3년 좀 이렇게 했을 때 이거가 이제 진짜가 좀 약간 더 잘 되고 떴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아까 김대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국민적인 공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복지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뭐 제약이라든지 뭐 다른 기업들이 이런 데 공감이 이루어져가지고 이런 거야지 더 공부해야 되지 않는 거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서로의 뭐 양보와 협력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시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저 보건산업계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부와 그다음 의료계와 그다음에 이 3자가 있는데 이 3자가 서로 약점과 강점을 가지고 서로 물고 물리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런 문제를 누가 먼저 이 고리를 끊고 정말 이렇게 오픈하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먼저 우리가 좀 주머니를 열면서 우리가 시작을 해줘야 이 고리가 약순환의 고리가 이해관계의 이 고리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여러분들 점심시간을 조금 쉬어서 좀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정말 귀한 분을 모시고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이 바다산업에 대한 여러가지 관심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고 정말 구체적인 전략까지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클로즈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두 가지만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전도서에 하늘 안에는 새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합을 하고 협력해서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만드느냐. 오늘의 테마가 사실 융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그 새로운 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우리가 융합하고 협력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 정신이 성경 전도서에 이미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산업혁명을 그 이끌었던 그 루터, 그러니까 아이작 루터라는 사람이 이 거인 위에다가 난장이를 올리면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말을 17세기에 이미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협력과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 테마인가를 우리 한 300년 전부터 우리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은 정답은 알고 있는데 그 정답에 대한 실천이 아직까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우리 세 분의 아주 중요한 그 고견을 듣는 자리에 정말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